코카콜라 화물차 기사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지난 12일 화물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차에 내걸었다. 사실상 해고 조치인 배차 중지를 당한 지 35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큰 쟁점이었던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조합 차별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짜로 해왔던 빈병과 빈 박스 회수는 운송사가 운송비용의 70%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품 운송료 인상은 내년 4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배달을 하고 나서 공짜로 빈병을 속여왔던 부분 그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어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운송기사들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로 했고 노조에 가입한 21명에게도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인 만큼 기사들의 조직을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